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오늘 서상학 팀장님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새벽에 뭐 하신 거예요? 미국 시장 떨어지는 걸 몸으로 막으셔야지. 좀 받치셨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들이? 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뭘까요? 그럼 딴 사람 입 알고 한다고 못 막은 거예요? 아, 장난 아닙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장 초반부터 해서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좀 반등을 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이때 또 더 밀려내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니콜라하고 테슬라 여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시장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낌새 때문에 대형 기술 쪽이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었고요. 왜냐면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그쪽이었으니까. 네. 예, 그러면서 밀려내렸고요.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의 그 막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자그마한 악재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동성도 어느 정도 퇴장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총알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총알이 이제 보급이 안 되면 아무래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면 연준이 뭔가 해주겠지라고 네네. 했는데 이때 여기서 파월, 클라리다, 뭐 로레타 메스터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퀄스 연준 부의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먼저야. 그다음에 그 파월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 연준의 모든 행동들은 금융시장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시도가 아니다. 네네. 너희도 착각을 하고 있네. 라고 경고를 또 합니다. 근데 이게 6월달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그 연준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막 풍부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끌어올렸었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했던 게 6월달 FOMC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었고요. 거기다가 9월달에 결정적으로 뭐 이와 관련된 뭐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어저께 무슨 얘기를 더 나가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유동성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신중함을 좀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파월 그 뭐 테슬라하고 니콜라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흐름 자체를 한번 뒤돌아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하죠. 최근에 그 연준 그 대차 대표 자산 규모가 늘어난 걸 보면 7조 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팍 하고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7조 달러까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통화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파월의장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지기는 싫고 이제. 재무부에서 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회사채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채 매입을 함으로 해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를 안 당한 것도 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회사채도 매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소형사들 같은 경우도 이것들로 인해서 뭐 고용의 안정을 좀 도움을 줬다라고 언급을 하죠. 대신에 이제 그 하루 이제 매입량을 좀 축소한다라고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클라리다나 로레트 메스터나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이 그 내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아직까지 여전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2023년도나 돼야 좀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에 지금 현재는 통화정책보다도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연준위원들이 오늘 어저께 얘기한 게 이제 통화정책 가지고 뭐 시장을 뭐 이 자산 쪽에 이 버블을 일으키는 그런 흐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에 도움을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가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시장이 쭉 밀렸거든요. 그 양반이 상당히 좀 좀 비둘기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 나는 다른 연준 위원들보다도 경제 회복이 정말 더 나쁘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의료 쪽에 많은 지원들을 했지만 그게 영향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거기다가 신용경색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재정 정책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로젠그레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 확대가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은 없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밀려내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이제 2시에 이제 퀄스 연준 부의장이 경제 전망을 얘기하는데 소비나 생산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들어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국제 무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서 물량이 더 쏟아지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하고 니콜라로 인해서 시장이 요동을 치게 만들었던 흐름 속에서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신중함을 표명했던 연준 위원들, 거기다가 로젠그런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낙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과거 같으면 이렇게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저가 매수가 실종을 해버렸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야 배터리데이 여파로 인해서 빠졌고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니콜라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서를 썼던 그 도이체방크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번 배터리데이 정말 좋아.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다른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투자회사들이 대부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거나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러면서 이제 밀려 내렸고 니콜라가 급락을 했어요. 네. 니콜라가 26%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니콜라가 수소 충전소 그걸 가지고 BP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BP 쪽에서 그만 두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이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많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대체로 이제는 기업의 펀더멘탈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현재의 주가, 현재의 기업의 펀더멘탈 쪽으로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북도 얘기 나왔었지만 독점금지법과 관련돼가지고 지난주 주 후반에 그와 관련돼서 계속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그 여파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천연가스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다가 어제 18% 급등을 해요.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품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되게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선물도 더 빠져요. 나스닥 선물. 선물은 다른 얘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있었나요? 트럼프가 또. 트럼프가 장 끝나고 나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 대법원 갈 수 있다고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재정 정책을 빨리 진행을 하려면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협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재정 정책 정말 대선 전에 없을 거야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 지난 9월 달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이제 시장은 매수매도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과거처럼 위로 쏘지는 않아요. 빠지는데 그냥 밑에 대놓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 정도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자그마한 거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화를 보이는 게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장이 그냥 조용히 있는 가운데 선물 가지고 그냥 트레이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도 추가적인 부양책은 지연시킬 것이다라고 신중함을 좀 표명을 했고, 뭐 대체적으로 재정정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트럼프의 발언처럼 대선 전에는 없을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낙관적이지가 않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1.4% 빠졌다가 외국인이 그 매도를 하던 선물을 그냥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했는데 시장이 툭 튀어 올라 버리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그 MSCI ETF, 한국지수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한 1.5%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죠. 어제처럼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밑으로 뺄 것인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는 뜻은 추석 전을 추석을 앞두고 미국의 1차 대선 토론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 그 다음에 그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 대선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생각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석 전에 추석 연휴 전에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된다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과거에도 트럼프 같은 캐릭터의 그 대통령이나 후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죠. 달러가 많이 좀 올라갔어요. 수준이 높아 달러 강세는 몇 가지가 좀 요인이 있었는데 유로화가 독일이나 유로존의 그 제조업 PMI는 잘 나왔어요. 근데 서비스업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재확산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이 이제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경제 지표 때문에 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안전자산 특히 엔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여전히 뭐 스가인가 누군가 그 사람의 이제 정책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달러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 채권 금리는 빠져야 되는데 상승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부양책을 신중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상승을 했다가 오늘 상승폭은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어제 이제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나 간접 입찰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채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금리는 좀 상승폭을 줄였고 뭐 주가 이렇게 빠지니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좀 밀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움직일지는 외국인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중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있어요? 오늘 또 저녁에 파월하고 문우신이 지난 화요일 날 또 이제 하원에서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이 뭐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변동성이 위쪽으로 나와도 지금 그 성이 안 차는데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네. 서 의원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아니, 트럼프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트위터 해 트위터. 아니 트위터를 안 봐서 자기 말만 하고 그냥 빠져들어. 말하느라 바빠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